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페리얼 마사 박정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합창 어땠어요? 각자를 놓고 보면 사실은 잘하는 노래가 아닌데요. 이렇게 합해서 한꺼번에 같이 하니까 정말 웅장하고 정말 멋진 하모니가 나왔죠. 네, 이렇게 힘을 합하면 사실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도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전국 각지에서 오셨을 거고요. 또 해외에서까지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애터미의 이 크기가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게 우리 처음에 우리 첫 석세스는 어땠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말 멋있는 애터미만 보인다면 어찌 보면 저희들은 진짜 그 작은 인원으로 세미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세미나 장도 정말 좁고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그런 세미나장이었는데요. 근데 그때가 좋았던 게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였냐면 회장님이 혼자 강의를 다 하셨어요. 1박 2일 동안. 그러면 저희는 앉아만 있으면 됐거든요. 앉아만 있으면서 너무 편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성공했다고 자꾸 앞에 서서 무언가를 얘기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무대에 서는 게 너무 긴장되고 늘 떨립니다. 회장님께서도 처음에 우리가 상품을 파는 회사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성공자를 파는 회사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제 성공자를 파는 그런 회사가 될 만큼 많은 임페리얼 분들이 나오셨고 크라운들이 나오셨고 그래서 이제는 이 자리에 서는 게 힘들지만 저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세미나는 정말 편한 겁니다. 저희들은 1박 2일 동안 회장님이 잠을 안 재웠어요. 잠을 안 재우고 여러분들 사운은 이제 다 아시죠? 항상 하니까. 근데 저희들은 사운만 한 게 아니고요. 경영 방침, 경영 이념, 경영 목표, 사운을 다 외우라 했어요. 회장님이 우리 경영 방침을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관리는 찌찌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걸 문서로 관리는 찌찌하게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관리는 섬세하게로 했는데요. 회장님 그때 말씀으로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그 경영 관리비를 철저하게 줄여서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주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 그 정도로 관리를 찌찌하게 경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면도칼을 경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또 회장님이 세미나가 끝나면 사실 혼자 다 강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끝나고 다 숙소를 도는 겁니다. 인생 시나리오는 잘 쓰고 있는지, 혹시 숙소에서 술이나 뭐 이런 걸 먹고 있는 건 아닌지,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다 검사하러 다니시면요, 어떤 방에 술병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애터미 문화가 건전한 문화로 자리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사에서 술 드시면서 사업하시려면 아마 눈치 먹어야 될 거예요. 굉장히 사업자분들이 이제 문화가 그렇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한번 호텔 저희가 세미나하는 지배인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터미 회원들은요 1500명이 와도 100명 온 사람들보다 더 조용하대요. 더 조용하고 더 깔끔하대요. 정말 다르대요. 1500명이 왔는데 어떻게 50명, 100명 온 사람들보다 더 조용하게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애터미의 문화가 저는 자부심이 느껴졌고요.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는 그런 건전한 문화가 저는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화로 가다 보면 우리 회사 이미지는 밖에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일 거고요. 그러면 우리 사업도 저는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처음 사업 시작은 사실 화장품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정말 화장품이 어떤 화장품보다도 정말 흡수력도 좋고 또 보습력이 아침까지 촉촉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피부샵을 하면서 그래도 좋은 화장품을 많이 접했잖아요. 그 많이 접했던 화장품보다도 오히려 우리 화장품은 가격은 10분의 1 가격인데 너무나 싸고 좋았습니다. 그걸 제가 느끼는 순간 무엇이 일어나냐면 제 안에서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정이 일어나면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든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화장품에 대한 막 그 자신이 있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열정이 나와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버스에서 어떤 여자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탁 째려보더니 무슨 이런 미친 여자가 다 있어 하면서 저를 째려보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요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나는 너무 좋은 화장품을 알려주고 싶은데 저분이 모르는 것뿐이다. 그렇게 내가 오히려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움이 없다는 거. 저는 그래서 그게 감사했어요. 저한테 이 화장품을 볼 수 있는 눈을 준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차피 유통회사인데 우리는 어차피 제품을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누군가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를 알게 해준 이 자체가 너무 감사했고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끝까지 해보리라 하고 결단을 했던 건 사실 회장님 때문이에요. 회장님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땀이 범벅이 되도록 열정을 다해서 강의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이라든지 정말 우리 사업자들을 챙기시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명절 때 차비가 없을까 봐 그때 당시는 회장님도 없고 저희도 없을 때인데요. 돈 10만 원 차비라도 쥐어주면서 집에 내려가라고 쥐어주는 모습이라든지 또 우리 사업자분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병원비를 좀 대주신다든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저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화장품만 좀 팔아서 돈을 조금 벌려고 했는데요. 이제는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 망할 때까지 내가 회장님 따라서 한번 끝까지 해보리라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어떤 사고가 하나씩 하나씩 정립이 되어서 더 애터미를 해야만 되는 그런 확고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얘기하죠. 애터미 사업하다가 돈 안 돼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우리는 사실 애터미가 사업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회사에서 고용한 직원이 우리는 아닙니다. 각자의 사업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터미에 들어오시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호칭을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그럽니다. 그러면 사장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애터미의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투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애터미는 투자가 시간만 투자라고 합니다. 돈은 투자하지 않고 시간만 투자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쉽게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세미나 꼭 참석해야 성공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세미나 참석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세미나 참석하지 않고 임페리얼 오신 분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는 다음에 정말 세미나 참석하지 않고 누군가 임페리얼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검증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요, 왜 세미나가 꼭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사업은 사업인데 개인 사업이 아닌 조직 사업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한 방향을 보고 한 뜻을 가지고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요, 팀워크 일어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작년에 이제 제가 했던 일을 보니까 해외를 7개 나라를 갔다 왔더라고요. 두 달에 한 번꼴은 나간 거죠. 계속 해외 나가서 계속 세미나 하고 너무나 지사가 많이 나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해외 세미나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해외 세미나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에 12월 달에 저희가 익산 센터 바자회를 했어요. 바자회를 했는데 그 바자회가 처음에 시작은요 애터미 본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본사에서 시작을 해서 그 바자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저희 SOS에 기부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SOS 들어보셨어요? 예, 애터미에는 SOS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자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로얄클럽 2억 이상 되신 분들이 매달 저희들이 돈을 냅니다. 그 돈을 모아서 애터미의 힘든 사업자들을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파트너는 많아지고 스폰서는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내 파트너들의 그 많은 분들을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S라는 거에서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일을 진행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 또한 우리 애터미의 자랑이고 저는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말 12월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송년회 때 우리 애터미 부위 도경희 부회장님께서 애터미 우리 행복드림 장학금이라는 장학금을 기부하셨습니다. 무려 얼마요? 50억. 예, 50억. 예. 우리 도경희 부회장님이 키는 작으시거든요. 예, 통은 저보다 큰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매년 5억씩 해서 50억을 기부하고요. 이제 그렇게 오히려 우리 SOS를 통해서 이제 애터미의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위한 그런 장학금을 기부할 겁니다. 정말 우리가 또 자랑거리가 생겼죠. 나가서 우리는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익산센터에서 이번에 바자회에서 약 800만 원 정도가 이익금이 생겼어요. 수익이 발생이 됐는데요. 작년에 300만 원인데 올해 800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 익산센터 바자회 한다 보니까 회장님이 뭐 넥타이, 뭐 양복 뭐 이런 걸 다 내놓으셨어요. 또 도경희 부회장님이 옷 내놓으시고요. 또 이영찬 우리 전무님이 또 옷 내놓으시고 그래서 그걸 다 팔아가지고 올해는 이익금이 800이 나왔고요. 회장님한테 배운 방법대로 1대1 매칭으로 800 수익금에 제가 800을 넣어서 1600만 원을 SOS에 기부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애터미는요 같은 일을 해도 회장님을 닮아서 같이 자꾸 건전한 문화라든지 또 좋은 일이라든지 우리는 정말 모두를 위한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우리는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가 건물을 지은 건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사업자분들이 많이 놀러 오십니다. 놀러 오시고 해외에서도 오시고요. 그래서 그 오신 분들과 요즘에는 센터에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다짐을 할 겁니다. 그래 올해는 뭔가 해보리라. 2024년 올해는 여러분들이 꿈과 목표를 정하고 그 꿈과 목표를 정한 것을 이제는요 좀 대충 하지 마시고요. 정말 철저하게 하든지 정말 여러분이 처절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올해는 뭔가 다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실 거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오늘은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애터미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고민을 사실은 본인이 답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답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열심히라는 계단을 여러분들이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갔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뭐 그 자리가 그냥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임페리얼 분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제는 조금 저 자리에 갔으니까 어떻게 그냥 쉽게 갔을까 하지만요 사실은 다 개인적으로 들어가보면요 정말 다들 힘들게 그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자전거 타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자전거를 타시면 오르막길이 있고 평지가 있고 내리막길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르막길에 자전거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자전거 타고 못 올라가요. 그럼 결국에는 그 무거운 자전거를 막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끌고 올라가면 어때요? 평지가 나오죠. 그 평지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페달만 밟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달만 밟으면 가는데도 불구하고 페달을 놔버리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내리막길은 페달을 밟지 않아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페달을 밟지 않아도 딱 운전대만 잡고 있으면 내려가는 그 길을 운전대를 놔버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지더라고요. 평지까지 올라가면 오토 판매사입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은 연봉 1억씩 되는 리더스 클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정말 회장님이 만들어주신 그 구호대로 처절하게 철저하게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철저하게는 잘 안 돼. 못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처절하게는 할 수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처절하게 한번 해보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